정부가 올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6월 관찰 대상국 등재를 목표로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개인,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편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과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